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먼 라이프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입니다. 오늘은 독일 관광의 도시 하이델베르크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시겠습니다.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라인강의 지류인 네카강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독일 최초의 대학이 설립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역사적인 고성이 남아있는 관광의 도시입니다. 자, 지금부터 멋진 하이델베르크로 출발합니다. 저 위에 보이는 고성으로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300개가 넘는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반겨주는 멋진 바로크 양식의 조형물이 계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성의 역사는 1214년 운혼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리고 1615년에 메리안의 토포그라피아 발라티나투스 레니에 루드비시 5세가 새로운 성 한 채를 100년에 걸쳐 짓고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에 대한 정보는 18세기 메리안의 정보입니다. 이 성이 심각하게 파괴된 계기는 1618년에서 1648년 독일의 개신교와 로마의 카톨릭 교회 간의 30년 전쟁으로 1차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후 성을 재건하던 중 1689년에서 1693년 다시 프랑스와 전쟁이 발발하여 성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재건에 노력하였지만 불행히도 1764년 성은 또다시 큰 역경을 맞게 됩니다. 번개를 맞은 성은 재건을 위해 준비한 자재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1890년 성은 복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성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정원은 프레드리히 5세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위해 영국식 정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615년에 엘리자베스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하이델베르크 성에서는 6월에서 9월까지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등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음악 축제는 독일과 세계 각국의 관람객들이 모여 즐기는 수준 높은 축제입니다. 독일의 대문어 괴테는 하이델베르크에서 노테와 잊지 못할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서동 시집을 남깁니다. 여기서 나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했다 라고 비석에 남겼다고 합니다. 성에서 내려다보는 하이델베르크는 너무 평온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멜로드라마 영화를 남길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알테부르케입니다. 네카강의 아홉 번째로 지어진 아치형 다리이며 완벽한 석조 다리입니다. 팔츠 선제후인 카를 테오도르에 의해 1724년부터 1799년까지 건축되었습니다. 사암으로 건축된 석재다리는 하이델베르크의 낭만의 포인트로 최고점 랜드마크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이름을 딴 엘리자베스 문은 다리를 통과하는 사람과 자동차 등 이곳을 통과해야만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입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고성의 장엄함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보며 느끼는 평화로움은 이곳을 꼭 찾아와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 좋다,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는 곳입니다. 다리 위에는 카를 테오도로와 아테네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근엄한 테오도로와 아테네의 여신들이 다리의 수호신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눈 내리는 하이델베르크 다리를 올라 더욱 뜻깊은 낭만을 느낍니다. 오늘 여행도 참 좋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유람선과 각종 바지선이 떠다니는 아름다운 그림 같은 곳입니다. 여유로운 하이델베르크를 더욱 낭만적인 감성의 도시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포토존입니다. 올드브릿지의 상징은 원숭이입니다. 다리를 관람하면서 원숭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숭이가 들고 있는 거울을 만지면 행운이 찾아오고 손가락을 만지면 하이델베르크를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의 머리에 관광객들은 머리를 넣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마르크트플라츠에 들어서면 성령교회가 하이델베르크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헤라클라스 동상을 지나 성령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전경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성령교회는 구도심에 위치한 중요한 교회입니다. 150년에 걸쳐 건축된 성령교회는 30년 종교전쟁으로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로 변경되었습니다. 교회는 고딕 양식으로 건축되었지만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일부 소실되어 바로크 양식이 포함된 교회로 재건되었습니다. 성령교회는 하이델베르크의 중앙 기독교 교회입니다. 1398년에서 1441년까지 지어졌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력자이자 사랑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1386년에 이 교회의 전신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완공되었던 시점부터 1623년까지 도덕을 맡기 전까지 평야 도서관은 서유럽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평야의 왕자들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이델베르크 카테시즘의 시조입니다. 이 교회는 아직도 세계 기독교 교회의 중요한 컨벤션입니다. 다양한 교파가 20세기까지에 걸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200년 가까이 이 교회를 두고 결투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중앙에 벽을 두고 개신교와 기독교가 나누어 같은 교회에서 기도하였습니다. 1936년 목사 헤르만 마스의 주도로 두 교회를 나누던 벽을 마침내 허물었습니다.
이곳은 유럽학 대학 건물입니다. 다시 도시를 좀 둘러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멋진 예수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체가 멋진 조각상 같습니다. 예술적인 가치가 풍부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시 도심을 둘러보겠습니다. 산악열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하이델베르크 성에 가기 위한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오르면 하이델베르크가 한눈에 들어와서 정말 멋집니다. 우리는 학생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유럽 최고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도서관입니다. 광장을 중심으로 박물관, 도서관, 박물관, 하이델베르크 대학 등 학생들이 중심인 광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행하신 하이델베르크 어떠셨나요? 항상 저먼 나이트와 함께 여행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디스맨입니다.